내 영상 보러 왔구나. 응? 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 좀 나와라 좀. 자, 오늘 대결을 펼칠 가수. R&B 소리 충만한 감성 네. 싱어송라이터. R&B? 싱어송라이터. 저희와도 한번 대결을 펼친. 김주환 씨? 딘? 크러쉬입니다. 크러쉬. 네, 크러쉬와 승부를 겨룰 곡은 연습했는데. 최신곡입니다. 안 나오네. 2020년 5월에 발매한 왜 안 맞지? 홈메이드 시리즈의 첫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6위만 맞는데 이거. 자나깨나입니다. 아 이거 네, 그래 이거. 뮤직비디오 조이 씨 나오는 거. 너무 크지 않아요? 생각해 자나깨나 네, 거기다 쓴 거를 이제 옮겨줬는데. 소연 양이 집중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 정도 팬의 놀림이면은 센터까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적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 바로 피오 오픈합니다. 오픈. 누가 내게 아니다 빛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빠지는 건데. 광희 갑니다. 광희. 오픈. 나 뭔 소리인지 몰라. 아니랑 깨. 랑깨가 나와요. 중간에 뭐 건데 왜 떠나지 않는 건데. 건데가 두 번이 있었어. 내 쪽으로 가시네. 자. 랑깨. 랑깨는. 자, 동현 갑니다. 동현 바스반 오픈. 자, 불러볼게요. 두 번 아니라고 하다가 왜 동그랗게 눈이 떠지는 건데. 동그랗게 자, 문세훈 파스판 오픈. 문대리네 아닌 건데 동그랗게 어른 건데 때린 게 아닌 때린 거 뭐 나온 거 때린 게? 아 있지 있지 때린 게? 처음에 멍 때린 게 멍 때린 게 왜 멍 때리기 대회 나갔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1위가 1위예요. 아 정말? 어떻게 하면 1등 되는 거야? 그게 멍, 말이 맞죠. 그렇지. 멍 때린 게 아니라. 멍 때린 게 아니라. 근데 갑자기 뒤에 머리가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랗게 이거를 합치 앞 아래 줄만 합치면은. 그럼 동그랗게 머리가 빠져든다고? 자. 우리 원형 탈모. 원형 탈모. 자, 신동엽 씨 파스판. 자, 오픈. 모모가 아니라 고민 많은 건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건데? 저도 고민을 들었어요. 아니라 고민이 많은 건데 왜 모모 빠지는 건데? 고민 많은 건데 머리 빠지는 건데. 요렇게까지 이제 놀토 멤버들의 바스였고요. 자 이제 미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미연. 자 미연 바스반 첫 바스예요. 오픈. 자, 어느 쪽 가사죠? 우측. 나는 게 아니라고 걸은 건데 밑독에 빠진 건데. 밑독에 빠진 건데? 아,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섞였어요. 아, 머릿속에서 섞였어요. 예, 좀 제자리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냉정해. 오늘 냉철하다 오늘. 되게 냉정하시네요. 소연 갑니다, 소연. 오픈! 오. 저는 깨는 게 아니라 겁이 나는 건데. 머리 빠지는 건데라고. 머리 쪽을 들었다.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의 주인공. 준비됐죠? 원샷. 보여 주세요. 그 주인공. 오! 진짜? 넉살 피우. 아, 넉살 공연. 아, 죄송합니다. 예.
오, 포즈! 넉살 통협이 공동 1위를 차지합니다. 형님, 이거. 와. 아니, 형님, 근데 이건. 글자 수. 오픈! 자, 총 글자 수. 26 글자입니다. 오랜만에 졌다 이거. 글자입니다. 오랜만에 졌다 이거. 떨어지는 게. 아, 조금이. 딱 떨어져요. 아, 이 정도면 진짜 조금. 아, 40자도. 좋다 좋다. 아, 13개 13개. 복정보 들어갑니다. 크러쉬가 자나 깨나 하는 근심과 걱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아, 자, 어? 근심과 진짜 걱정. 그럼 머리카락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앞에 붙는 가사 오픈합니다. 우리 집 개들 날 보면 말해 재미쳐 가나 봐.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드릴 건 다 드렸어요. 근데 아랫줄 혹시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동그랗게는 꽤 정확하게 들었고 또 선생님 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왜 동그랗게 머리가 빠지는 건데 하면 13글자거든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 원형탈모 그렇지, 진짜로. 진짜 원형탈모 얘기라는 진짜야? 그렇지. 근데 이거 나쁘지 않네. 근데 나는 말이 너무 잘 머리 빠지는 건데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또 들었구나. 머리 뭔가 빠진다 했던 것 같아. 어? 아, 들어서 썼지? 썼어요, 네, 썼어요. 오케이, 한 칸 자리 바꾸고 그러고. 썼어요. 오케이, 한 칸 자리 바꾸고 그러고. 머리는 옮겨야 돼, 머리는 옮겨야 돼. 옮겨야지. 아, 소윤님이 레벨업 하셨습니다. 청아! 청아! 궁청아! 두 번째 줄에 동그랗게가 들어가죠. 오, 야, 오, 확신해, 확신이야. 확신.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오! 와! 네! 오! 와! 와! 아, 내가 그만 했잖아, 내가. 나 혼자 들었어요, 이거를! 나 혼자 들었잖아요. 야! 멍게린 게 아니라 고민하는 건데 왜 동그랗게 머린 빠지는 건데 는 머리가가 아니네. 는이다, 는. 머린. 린이야. 머리는 빠지는 건 머린. 맞는데? 머리는 막 자, 새롭게 잡아보는 게 있는 분이 있으니까 야, 멍 때린 거 진짜 멍 때린 거 아유, 나는 크러쉬 아주 좋아. 땡큐. 형님, 자. 나는 크러쉬 완전 엄청 그럼 뭐야? 닌자라만 틀리고 다 맞았던 거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넉살하고 선빈이 거랑 맞나 이게? 원샷은 수호입니다! 수호입니다! 오늘의 원샷! 오! 나연, 세윤, 채영! 그 주인공, 오! 진짜? 넉살 통협이 공동 1위를 차지합니다. 이거 각자 세보세요, 이걸로. 아니라 고민 많은 건데 왜? 와, 뭐가 이렇게의 개, 머리, 그 다음에 빠지는 건데 밑에도 아홉 글자. 살이는 살이는. 저는 넉살은 멍 때린 게 아니라 고 네. 있고 건데 왜 있어요? 머리 는이 있어. 는이 있고 빠 있어 빠. 빠 있고. 근데 너무 다른 타야 되잖아. 두 분이 지금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아니라 아니 지금. 그럼 아니지 이거는. 18개 맞아야 되잖아. 공동 1위의 첫 바스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어. 오케이. 됐어. 돼요. 오케이. 이건 제작진 실수한 거야. 아. 내가 1등인데 공동으로. 아. 내가 1등인데 공동으로. 아, 아니야, 형. 잠깐만. 넘어가자. 고민도 있어, 형. 아니야. 기다려봐. 민이 있어? 제작진 민망하게 하지 말자고. 민망의 고민의 민도 있어. 아. 18개 맞아요. 제발 좀 제작진 민망하게 하지 말자고. 정말. 야, 욕심도 참. 아니, 근데 지금 뭐야? 이게 아닌 거잖아. 이게 아니야. 와, 근데 이대로 들리는데, 진짜. 어. 너무 이건데? 멍 때린 게 아니라 고민? 아니, 건대까지. 뭐지? 응. 왜 이렇게? 왜가 왜가 여기 있어. 왜? 머리는? 아니, 실수한 거야. 머리 아닌 거 아니야? 막 웅성웅성한 거. 아니,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아, 예, 예. 왜요? 실수예요, 진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원샷 타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원샷을 공개합니다. 원샷 포즈. 자, 원샷 준비해 주시고. 네. 오빠 왜 물어봐? 자, 지금 물어봐야지. 덤디. 야, 드라마 보던데 진짜 이거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야, 이거 옛날 영화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요 버튼 누르면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왔고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배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충분히 1차 바스 최고의 원샷 보여 주세요.
자, 원샷은 넉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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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일자로 끝난 거 다 빼보자 한 번. 어? 허리? 바비? 허리.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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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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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고민! 네. 위에라고? 하는 건데. 하는 건데. 어? 그럼 나 하가 들어가. 하는, 하는 있네. 하는 이 오빠가 있고. 아, 마는이 빠지고. 마는이 빠지고. 연어! 맞다! 그린 게 아니라 고민하는 건데 왜 동그랗게 머린 빠지는 건데 아.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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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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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아. 결과는 와! 막판에 이것도 막판에. 탐정이야 탐정. 아 여기. 아 여기. 와 많은 분들. 이렇게 해서 정답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신다. 와. 홍합 비빔밥과 함께할 가수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미들과는 다섯 번째로 만났어요. 오. 저희 이 정도면 가족이죠. BTS 아니에요? 트와이스? 소녀시대.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 인터뷰 했는데 소녀시대 바로 나옵니다. 아, 그 빨간이 없다. 소녀시대입니다. 오. 빨간. 소녀시대입니다. 오. 오. 정말 누구야? 오늘 함께할 노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집입니다. 2집? 2집 리패키지. 새로 쌌다고? 런 데빌 런. 수록곡. 아~ 에코입니다. 에? 에코. 다 같이 에코는 메아리. 에코 좀 넣어주세요. 세. 으쌰! 자, 지금이에요. 아니, 저거. 집을 나서면 잠 시작. 지나가는 여자들은 모두 명작. 그러다가 걸리면 바로 수작. 집을 내려면 차.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는 여자들은 남자 남자 그러다가 걸리면 바로 수장 수장 바로 수장 야 소녀시대 노래 남자랑 수장이 나온다 이구머리라는 지나가는 여자들은 남자 지금 몇 시 없이 찾지 뭐야 이거 잠깐만 멜로디가 그렇게 되네 다른 여자들은 그러다가 다단 많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송강호 씨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여자항 없지 뭐 이렇게 여자들은 명작 이건 나 이거 확실해 명작 낭자 나왔고 명작 낭자가 뭐야 명작 낭자 명작 확실히 기억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 너 없이 난 넌 나는 때리까 어머나 어머나가 나왔고 어머나? 이 정도면 인성 논란 나올 것 같은데요? 인성 논란이 논란 지나가는 여자들은 모두 명작 그러다가 걸리면 바로 수작 맞아 맞아 이건가 보다 소녀시대 노래가 이거 방구차 아니에요? 소녀시대 음악이 방구차가 돼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맞춘 분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두나 준비하고 있네요. 보래, 돌빵빵. 자, 오늘 소녀시대 에코를 가장 많이 맞힌 그 주인공! 이러다가 터미네이터랑 로운이랑 총격전 벌어질 것 같은데. 조심해. 주고. 원샷! 보여! 주세요!
원샷을 두 분이 차지합니다. 흑백이요, 흑백. 와, 로운이 해내네요. 야, 잘했다. 오, 본인 스스로 이겨냅니다. 먼저 글자 수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32 글자가 떴습니다. 32 글자. 자, 곡 정보부터. 네. 바람둥이 썸남의 평소 루틴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친구 평소 루틴이 이런가 봐요. 앞가사입니다. 들리지 않는 건 버린 것. 하지만 포기도 쉽지는 않아. 벌칙할 때 벌. 들리지 않는 건 뒷부분 가사입니다. 바로 뒤에 붙는 가사. 여기에 저기에 너의 달콤한 말들이. 원샷 받은 두 사람과 저까지 마지막 줄은 그러다가 걸리면 바로 수작. 이거는 똑같이 썼어요. 이걸 맞다. 원샷 두 분의 본인 추가를. 좋습니다. 아니. 야, 해리의 박번 한번. 이게 한번 보자. 조심스럽게 오픈합니다. 해리야, 오픈. 보자, 보자. 이게 지금 밑에 줄은 맞다 치고요. 저는 집을 나서면 너무 정확히 들어가지고. 그리고 지나가는을 맞다고 치고. 아, 그럼 이렇게 그냥 맞는 거 맞네. 아, 12 글자 맞아요? 여자들은 모든 명자. 근데 여기서 왜 첫 번째 줄에 뭐 없이 이런 거 들어보는 사람 없어? 나도 없이. 없어, 있는데? 없이. 나도. 아니면 정신 없이? 정신 없이. 철 없이. 몇 장 없지라고 썼거든. 근데 몇이 집에 나서 면이라고 치면 뒤에가 장이나 뭐. 정신이다. 정신 없이 뭐 장난아 없지 장난아. 장난 없이. 장난 없이. 장난 없이. 그러면 정신 없지는 어때? 정신 없지. 그거 말이 되지. 왜냐면 정신 없이는 좀 문맥상 이상한데 집 나서는 정신 없지. 지나간 여자 보는 정신 누가 걸리면 바로 수작. 명작 수작은 라임이. 아, 맞아 맞아. 청아. 청아. 명작아. 정신 없지가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정신이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없이도 틀릴 수도 있고 이건 경우의 수가 많아진 거죠. 아. 그럼 전자리요? 전자리. 전자리가 좋을 거. 결정. 오케이 뭐 우리 실력 믿고 한 글자 먹자. 자 6번 한 글자. 그렇지. 글자. 오픈. 6. 오!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럼 맞네, 지우선 작. 그래, 이거 지금 초성 봤으면 우리 완전 장난인 거야. 맞아 맞아. 자 멜로디도 잘 들어. 집을 나서면 작 없이 작. 이거 맞아. 자, 100%지. 오, 스타카토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근데 이거 되게 양으로 승부한 건가? 아, 너무 쉽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심해봐야 되나? 자, 지금 정리가 끝났다는 거죠? 모두 명작 확실한 거죠, 명작도. 내가 봤을 때 명작이 아닌 것 같아, 그죠? 명작이 아니라니까. 명작이 아니고 다른 거. 집을 나서면 작 없이 작. 진짜 작업 반장 같은데. 지나가는 여자들은 모두 명작. 작업 실패되겠다. 그러다가 걸리면 바로 수작. 결과는 어떻게 됐지? 결과 보여 주세요. 우와. 두 번째 게 되게 어려울 확률이 높아. 자, 놀라지 마세요! 왜? 저래! 저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답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확하네요.